아니, 시간도 늦었는데 먼저 들어가 보세요. 나는 별이 자는 거 보고 가도 되니까 그쪽 먼저 가시죠. 아니에요. 전 신작가 얼굴 보고 갈 거예요. 우리 꼬마 처제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그만 들어가 보셔도 돼요. 아이고, 언제부터 별이를 챙겼다고 그래? 아, 이제 한 집에 살 건데 저도 친해져야죠. 오메 오메. 아, 그러면은 별이한테 물어봅시다. 별이야, 네 누구랑 더 입고 잡냐? 전 할머니도 좋고 형부도 좋은데. 뭐시요? 아,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고르라면 누구요? 나여 첫째 염소요? 네?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냥 더 계시고 싶으면 더 계세요. 꼬마 처제 난감하게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말을 참 요상하게 하네. 나가 언제 별이를 난감하게 했다고 그래요? 어? 별이야, 말해도 돼. 어? 할미가 더 좋다고 말을 해도 돼. 전 진짜 둘 다 좋은데. 아, 그래도 나가 쪼까 더 안 좋냐? 왜 벌써 오세요? 별이는 어쩌고요? 아, 글씨, 나준수가 와서 별이 밥을 먹이고 있더라. 아니, 그 성격에 별이를 챙긴다고요? 지가 형부라면서 벌써부터 유세를 뜨는데, 아이고, 눈꼴시라서. 대체 별이랑 어떤 사이길래 집까지 들락거리십니까? 하면서 코치코치 개묻는데 아주 얼척이 없더라. 신작가가 결혼하면 별이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지. 뭐 신작가님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지. 걔가 끝까지 데리고 산다고 고집을 펴도 절대로 안 되는 일이요. 우리 집 망하게 한 왼수는 아들 집에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요. 그래도 신작가가 끝까지 데리고 산다고 하면 어쩌죠?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나가 별이 아빠라고.